78번. 다음 중 피드백 제어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피드백 제어요. 가, 제어량의 값을 맞추기 위한 목표 값이 있다. 맞고요. 입력 축의 신호를 출력 축으로 되돌려준다. 요거 잘못되었죠? 출력 축 신호를 입력 축으로 돌려서 다시 제어 과정을 밟는 거죠. 목표 값에 일치하도록.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제어 신호의 전달 경로는 페루프를 형성한다. 맞는 얘기고요. 4번, 측정된 제어량이 목표 값과 일치하도록 수정 동작을 한다. 피드백을 한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78번에서 피드백 제어의 특징을 잘못 설명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입력 축의 신호를 출력 축으로 되돌려 주는 게 아니고 출력 축의 신호를 입력 축으로 되돌려 주는 거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78번의 답은 나예요. 79번. 다음 중 삼상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는 경우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 삼상 동기발전기요. 병렬 운전 조건. 운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먼저 삼상 동기발전기를 병렬을 하기 위한 조건은 어떠냐? 기전력 크기가 같아야 되죠. 기전력 크기가 같을 것. 두 발전기의 기전력 크기가 같을 것. 그 다음에 기전 의상이 같을 것. 설 것. 주파수가 같을 것.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을 것. 그 다음에 파형이 같을 것. 파형. 그 다음에 상회전 방향이 같을 것. 요게 다 같아야 됩니다. 요거. 요것이 삼상 동기발전기를 병렬하기 위한, 병렬 운전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기전력 크기가 같을 것. 그 다음에 의상이 같을 것. 그 다음에 주파수가 같을 것. 파형이 같을 것. 이런, 그 다음에 상회전 방향이 같을 것. 요것이 그, 삼상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지문에 보면, 가번에 기전력 파형의 일치 여부, 파형이 일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회전 방향의 동일, 상회전 방향이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전수는 없죠. 회전수의 동일 여부는 없습니다. 회전수는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기전력 주파수, 주파수가 같을 것, 이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크기, 그 다음에 의상, 이런 게 같아야 된다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겸해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9번의 답은 그 다가 되겠습니다. 다. 80번, 입력 전압을 변화시켜 전동기의 회전수를 900rpm으로 조정하였을 때 회전수는 제어의 구성 요소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느냐? 전동기의 회전수를 900rpm으로 조정하였대요. 조정. 요것은 제어량이 되겠죠. 제어량. 그래서 여기서 입력 전압은 뭐에 해당돼요? 요것은 조작량이 됩니다. 조작량. 그다음에 목표 900rpm. 요것은 그 목표값이 됩니다. 목표값. 그 다음에 그 전동기는 제어 대상이 되겠죠. 제어 대상.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뭐예요? 그 회전수요. 회전수는 조정량은 제어량이 되겠죠. 제어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게 80번이요. 그래서 입력 전압은 조작량이 되겠고, 그 다음에 900rpm이라는 것은 목표값, 그 다음에 전동기라는 건 제어 대상, 회전수는 제어량이 되겠습니다. 제어량. 그래서 80번의 답은 그 회전수는 제어량이다. 다가 답이 되겠네요. 다.